애미야, 밥 먹자. 어머니, 오늘 밥하기 귀찮은데 라면 끓여드릴게요. 라면으로 끼니가 되겠어? 우선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일게요. 그리고 라면을 뜯고 건더기 스프를 넣었어요. 김치 좀 꺼내와. 어머니, 김장김치가 맛있어요. 당연하지, 내가 담갔는데. 심심하니까 통마늘 4개 넣고. 마늘은 갈아 넣어야지. 라면과 스프를 넣고 끓였어요. 냉동실에 팽이버섯이 있어서 같이 넣었어요. 버섯이 들어가면 더 맛있지? 설거지를 안 했더니 그릇이 없어서 반찬통에 라면을 담았어요. 아이고. 그리고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도 좀 썰어 넣었어요. 팍팍 넣어라, 팍팍.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. 됐다, 너나 먹어. 재밌게 봤어?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줘.